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 아이엔입니다.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알람부터 껐습니다. 아, 오늘은 알람부터 바로바로 끄고 이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TMI는? 민초도 너무 먹고 싶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두 개를 샀습니다. 진짜 TMI다, 어떡해. 오늘 들은 노래는? 권진아 선배님의 운이 좋았지랑 스트레이키즈의 건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지금 활동하는 게 가장 관심 분야이지 않을까. 앞으로 또 어떻게 라이브하고 어떻게 무대해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신 있는 요리는? 라면 잘 끓입니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는 잘 시간이요. 자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저는 신발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저는 인턴이라는 영화 좋아합니다.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아, 전 유럽 되게 재밌었어요. 무대하기 전 루틴이 있다면? 일단, 무대 들어가기 30분 전에 목을 풀고 몸을 풀어줍니다. 일단, 목꼭 목을 풀고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잠자기 전에 꼭 하는 일은? 잠자기 전에 꼭 하는 일. 그 다음날 스케줄 알람을 꼭 맞춰놓고 자요. 네. 한 시간 전에 꼭 맞춰놓고 자요. 가장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은? 저는 꾸안꾸랑요. 약간 스트릿 룩 좋아합니다. 나의 커피 취향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네 번? 저의 소확행은 너무 피곤할 때그 커피 한잔딱 마셔주는 거. 그 별거 아닌데 정말 행복해요.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 물놀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올해 여름에는 물놀이를 한 번도 못해서 수영을 좀 배워보고 싶네요. 리노 형이요. 아, 진짜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진짜. 콘서트 오프닝 무대로 하고 싶은 곡은? 디스트릭 9이요. 항상 이제 오프닝 곡은 디스트릭 9으로 항상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스테이란?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없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어디 안 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